곡들 중에서 그래도 예쁜 곡들이 꽤 많은데 왜 이상하게 공연만 하면은 꼭그 공연 앞 순서를 이렇게 다 어두운 것들로 채우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그 샌리스트를 짤때 저도 모르게 자꾸 손이 어둡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두운 것들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어두운 곡들이 약간 저를 떨리게 만들거든요. 조금 더 떨리게 만드는데. 그래서 방금 쓸쓸이라는 곡을 부를 때 제가 얼마나 떨리는지 목소리로 확인하셨죠. 네. 대답을 하는 걸로 저는 듣고 있을게요. 네. 네. 대답을 하시면 안 되니까. 청춘의 밤이라는 콘서트예요. 이 콘서트는. 그래서 관객분들의 사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을 몇 가지를 네, 읽어드려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읽어달라고 하셨는데 하나씩 읽다 보니까 다 읽고 싶어져가지고 네 한번 어떤 사연을 보내셨는지 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청춘을 보내고 있나요? 네 어떤 분께서는 내가 과연 잘 해내고 있는지 걱정과 염려 계획한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고 실패한 나의 게으름과 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실망. 아니 제 노래가 나온 것 같군요 지금. 둘 중에 누가 치는 줄 알고서. 네, 죄송합니다 지금 사연 읽고 있는데. 네, 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실망.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것이 기특하고 또 새로운 내일이 올 거라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네요. 네, 그런 사연이었어요. 네. 다 읽고서 또 저의 마음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아무리 노력해도 바뀔 것 같지 않은 현실. 점점 어려워지는 인간관계. 사람들 속에서 시선을 의식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의 나. 제가 쓴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진정 좋아하고 바라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멀게만 느껴져. 고독한 하루하루. 이렇게 끝내셨어요. 시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치열한 청춘을 보내며 33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대에는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청춘이 끝난 것 같은 느낌에 어설픈 하루들을 보냈던 것 같은데 30대가 되니 지금은 오히려 청춘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일을 치열하게 보내고 있어요. 지금 이 나이가 되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누군가에게는 치열하게 더 살아내고 싶었던 날이었는지 몸소 느끼게 된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 청춘이라는 말이 있는데 청춘의 시기는 그 누구도 정립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한 청춘이 지금이라면 지금 당신은 청춘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청춘이라는 걸 나도 보내고 있는 게 맞긴 한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의 사연이에요, 또. 그냥 매일 습관적으로 잠을 자고 일어나고 일을 하고 다시 잠에 듭니다. 어쩌면 청춘은 엄청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에 돌아본다면 이 또한 청춘이었기를 바래요. 열심히 발버둥 치는 중인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도 음악을 계속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 과정 중에 가끔씩 정말 힘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만 살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하면서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사연이에요. 마냥 아플 줄만 알았는데 어느덧 단단하게 극복해서 꽤 즐거운 순간이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슬플 일보다 즐겁고 행복한 일들을 더 느끼고 찾아가려 하고 그런 순간들을 만들기 위해
그 나름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문화 생활에 쏟는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나를 행복하다 여기게 해줘요. 지금 시기에 할수 있고 당장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제 여력이 되는 안에서 최대한 하면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중이에요. 물론 마냥 하하호호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는 일상은 아니지만 되도록 밝은 부분을 더 조명하고 그런 추억과 기억들에 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좋지 않은 기억력도 여기에 한몫하는 것 같아요. 헤헤. 네. 다 이렇게 소중하게 또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엽서 써서 드린 거 받으셨어요? 네, 그게 제 청춘은 어땠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편지를 써봤는데요. 보면은 저는 그쯤이 아마 뭐 지금도 청춘이긴 한데 그쯤이 조금 더 청춘이었겠죠? 네, 그 생각하면은 돌아보면은 맨날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고민이 너무 많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울 일이 많았는지 그래서 매일 밤을 왜 울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음악을 하나를 계속 리플레이 하면서 제가 혼자 살았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좀 무섭기도 한데, 그런 모습이. 네. 저의 청춘은 되게 힘들고 힘겨웠던 걸로 기억은 나지만 지금 제가 37살을 먹었는데 그때가 생각하면은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오늘 울고 싶은 날도 많았고 부족한 게 많았던 불완전한 때였지만은 다시 갈수 있다면 네, 다시 한번 더 가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어쩌면은 10년 뒤에 47살에 제가 저를 봐도 똑같은 생각을 할것 같아요. 37살쯤에 어떻게 살았지 하면서 또 그때를 청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청춘은 자기가 청춘인 걸 모르는 게 청춘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미련을 좀둘것 같은데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조언 같은 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써주신 어떤 사연을 보니까 약간 제 마음을 옮겨놓은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곡은 제 청춘 때쓴 곡을 가지고 왔어요. 이 곡은 제가 밴드 하면서 썼던 곡인데 딱 그때 썼어요. 밤에 울면서 네, 그 곡을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밤이 지나면이라는 곡이었고요. 제가 25살 때 만든 곡이었어요. 10년도 넘었네요. 이 가사를 제가 또 이제서 읊어보니까 네, 그때 그랬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청춘인 모든 분들 다 힘내시고요. 또 아까 마지막 분이 써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뭔가 기분 좋은 일들 자꾸 만들다 보면은 괜찮은 날들도 언젠가 또 생기기도 하고 네. 또 그렇지 않은 날들이 오면은 또 지나가니까요, 그쵸? 지나가서 웃고 있을 저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힘을 내봅시다. 네. 이쯤에서 제가 이제 이번 공연의 특별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게스트 분을 보실 건데요. 이 친구를 알게 된 거는 꽤 오래됐어요. 한 5년, 6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한테 공연장에 와서 USB를 줬어요. 스누피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줬는데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메시지를 보냈죠. 아 너무 좋다. 정말 너무 좋다. 꼭 계속 음악을 해주세요 했는데 몇 년 뒤에 네, 굉장히 멋있는 또 음악가로 돌아오셨더라고요. 네. 지금 저와 함께 작은 평화라는 동아리에서 열심히 또 팀목을 다지고 있는 아주 제가 기여하는 동생입니다. 싱어송라이터 박현석은 소개합니다.